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곤충이 있는데 그 친구를 데리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 화산벌레 아시죠?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현재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와서 조금만 있으면 화산벌레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할 건데요. 그 화산벌레보다 더 지독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 모르실 겁니다. 어떤 생물인지 가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거 뭐지? 이거 바뀌었다.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되게 신기한 거 많네. 와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자, 아, 여기 있어요? 오,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가려요. 와. 가려라서 가리나? 아! 자, 여러분들 드디어 데려왔습니다. 우선 이 친구 우선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와, 이게 뭘까요? 자, 이 친구는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남과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와, 지금 사실 손이 이제 벌벌 떨리는데 이 친구가요 굉장히 강한 독성을 내뿜기로 유명을 한 친구입니다. 그리고 생태도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친구가 지금 성체 암컷이고요 이게 다 큰 친구입니다. 1.5에서 3cm 정도 되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작아요. 암컷은 여기에 더듬이 가운데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반점 같은 게 크게 나 있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암컷보다 더 작습니다. 이 친구는 저 같은 경우에도 채집을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보통 가평 쪽에서 풀숲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.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독을 내뿜어가지고 이건데 이거 손에 묻으면은 나중에 수포 일어나거나 물집 잡히고 하거든요. 이 친구들이 다리 관절에서 이제 독성을 내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어요.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호박벌 친구들한테 이제 기생해서 사는 건데 굉장히 독특합니다. 그 친구들은 보통 2,000개 정도 알을 낳고 1년에 거의 5번, 4번 정도 산란을 하는데 거의 한 마리가 만 개 정도 낳는 거죠. 예를 들어서. 근데 그 알들이 나중에 부화를 해서 이파리 위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걸 보면 이제 꽃같이 생겼어요. 꽃. 꽃을 연상케 해가지고 이제 벌들이 꽃인 줄 알고 잠시 달라붙어요. 그때 유충들이 그따 다리 붙어가지고 옮겨서 벌집까지 가서 1령 유충 때는 알을 잡아먹어가지고 하고 2령부터 7령까지는 이제 벌집을 뜯어먹어요. 거의 그냥 벌을 그냥 다 먹고 살아가는 건데 이 친구들이 가을쯤 성충이 돼서 이제 동면을 해서 이제 봄에 빠르게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봄에 채집을 한 겁니다. 신생충이고 얘네는 단연생이에요. 거의 2년 정도 사는 것 같고요.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나라에 화산벌레가 이제 독소를 내뿜어서 이슈화가 되셨잖아요. 친구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. 몇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고 액체가 내뿜거든요. 한번 액체를 자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액체 좀 내뿜게 해볼게요.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청록색에 약간 광택이 굉장히 이쁘거든요. 와 그냥 큰 개미 같아요. 진짜 생김새만큼이나 굉장히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건사고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부터 이제 성충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우선 이 성충이 되고 나서는 초식을 합니다. 아, 근데 독소를 안 뿜네요. 오, 우와, 자 여기 보이세요? 좀 미량의 독이 나오긴 했는데 오, 여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여기 보이세요? 노란색? 오, 자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건드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기 이제 건드리면 이제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독을 내뿜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약도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곤충입니다. 굉장히 특이하죠.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산벌레. 여기 화산벌레가 있는데 진짜 화산벌레는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. 어디 갔지? 자 여러분들 찾았어요. 여기에 화산벌레입니다. 어쨌든 이 친구들은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지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그냥 손에 올라오고 나뭇가지나 식물 이렇게 걸어낼 때 내뿜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? 이게 무슨 벌레지? 하고 탁 쳤다가 터지면은 그때 그 부분에 묻은 독소들이 나올 거예요. 터진 부분에서 그 내장에서 독소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벌레를 보시면은 털어내셔야 되지 탁 하고 쳐서 죽이시면은 손이나 이런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와 진짜 작죠.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 정도인데 그냥 길가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찾으란가. 어쨌든 이 친구들은 잘 날아다니기도 하고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.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역으로 느낌표 되어 있는 거 있죠? 이거 누르시면요 제가 겨울에 이 친구들을 대량 채집을 한 영상이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보다 더 위험한 거는 바로 이 친구예요. 이 친구는 큽니다. 심지어 뭐 남가래 번식까지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뭐 D형벌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박벌 크기의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벌집이 있어야 되고 알이 있어야 돼서 키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조만간 다시 방생을 해줄 예정입니다. 이야 크기 차이 보이세요? 이게 엄청 앞에 있는데도 크기 차이 보세요. 이만큼 납니다. 이야
지금 이 친구가 독소를 내뿜지 않아서 사진으로 대체하자면 이런 식으로 관절 사이에서 나오게 되고요. 굉장히 독특하게 유충 때는 육식이지만 성충이 됐을 때는 초식을 하기 때문에 꿀이나 뭐 야채 이런 거 다 잘 먹습니다. 수명도 짧은 편도 아니고 만약에 기르실 분들이 있다면 절대 손으로 안 만지는 조건 하에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서 오늘은 우리 화상벌레와 남가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다음에 봐요. 세생.